탄수화물을 너무 완벽하게 제하면 안 돼요. 탄수화물이 없으면 근육을 제대로 만들 수도 없고 재생도 제대로 될 수가 없고 많이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꼭 필요하십니다. 좋은 탄수화물은 안녕하세요. 조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게 연락 주신 여러분들이 계세요. 조앤 씨는 아침에 무엇을 어떻게 먹고 또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는지 저희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해 주신 어머님들을 위해서 제가 카메라 켭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나마 지금 제가 아침 준비하는 요 과정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제가 도시락 싸갖고 댕기고 어머님들이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조금은 편하게 하실 수 있을지 저의 생각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곧 뵐게요. 네! 브로일 세팅으로 해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냥 구워서 프랩을 항상 합니다. 지금 제가 구울 거예요. 자, 멀티팀으로 감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넣어서 합니다. 자, 이제 제가 꺼내 볼게요. 지금 15분 지났거든요. 여기 15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 간이 하나도 되지 않은 치킨 텐들로인 안심살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닭고기는 준비를 했습니다. 안심살 준비했고 여기는 오징어예요. 오징어 데쳐놓은 거 그 다음에 세몬도 같은 방법으로 그냥 브롤해서 두꺼운 연어라면 한 20분? 25분 정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안심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얘는 한 15분이면 충분하게 다 익어요. 너무 바짝 익히면 드실 때 뻑뻑해서 먹기가 힘드신데 한 15분? 이 정도 사이즈면 한 15분 정도 해주시면 좀 주시하게 되니까 촉촉하니까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고구마도 항상 제가 이렇게 미리 구워놔요. 찌셔도 되시고 오븐에 구우실 때는 450도에서 30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온도를 내려서 350도에서 또 30분 해주시면 이렇게 자 지금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지금 제가 이 카메라 홀더를 안 가지고 와서 조금 불편하긴 한데 잠깐만요. 제가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이 잘 보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그냥 여기서 잘라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잘라야지 여러분이 잘 보이실까요? 아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오븐에 이렇게 구우면 껍질이 상당히 잘 벗겨져요. 그리고 엄청 맛있어요. 다이어트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양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요. 단백질하고 탄수화물을 같이 드시되 너무 배부르게만 들지 마셔주세요. 너무 한 번에 드실 때 배불러 할 때까지 먹지 마시고 적당한 것 같아 하는 정도에서 드시되 꾸준히 아침 식사 제가 아까 아침 식사 한 거 보여드렸죠. 섬유소가 많은 오트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소화가 잘 되는 계란, 흰자. 저 같은 경우는 계란 흰자를 5개에서 배가 너무 많이 고플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러면 한 6개 저는 먹고요. 흰자만 6개, 그 다음에 노른자 1개. 노른자를 드실 때는, 그러니까는 계란을 삶으실 때 차가운 물에 그냥 넣으시고 물이 끓는 그 순간부터 한 5분 정도면 계란 반숙 정도 살짝 되거든요. 그러면 한 개 먼저 꺼내 놓으세요. 한 개 꺼내 놓고 그 다음에 불 끄시고 한 1분 정도 더 놔두시면은 나머지 5개는 계란이 노른자가 좀 잘 많이 익기 때문에 껍질 까서 이렇게 하기 되게 편해요. 계란 노른자가 쏙 나오거든요. 그러면 계란 노른자하고 흰자 분리 잘 하실 수 있으니까 계란 그 한 개는 노른자랑 맛있게 드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5개는 흰자하고 오트밀하고 같이 섞어서 드시면 되세요. 오트밀이 싫으신 분들은 현미밥도 괜찮으시고요. 아침에는 주로 찹쌀떡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찹쌀떡 같은 경우는 너무 작잖아요. 그 쌀을 으깨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 부피가 작기 때문에 먹은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실 수 있으시니까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실 수 있는 현미밥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과 단백질 섭취해 주시고요. 아침에. 그 다음에 연어는요. 기름이 지방이 많잖아요. 지방이 많으니까 이거는 저녁에 드시지 마시고 점심 때 점심 때 드시는 걸로. 자, 오늘은 지금 여기가 소고기가 없어요. 소고기는 저는 소고기, 근데 어쨌든 지방이 없는 소고기라고 하더라도 지방이 없더라도 소고기는 언제 먹냐면 운동을 좀 심하게 한 날. 예를 들어서 이제 하체 운동 같은 경우는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체 운동 같이 한 날은 소고기를 대부분 먹어주고요. 점심에는 세몬으로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저녁까지 이제 닭고기를 먹는데, 우선 제가 먹는 것처럼 드시기에는 좀 힘드실 거예요. 저는 무게를 제 매크로에 맞춰서 먹거든요. 근데 일반 분들이 그렇게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머님들이 지금까지 드셔오셨던 식생활 패턴도 있고 습관도 계시는데, 그것을 제가 한다고 또는 남이 한다고 똑같이 쫓아 하시기가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머님들이 지금 드셨던 그 패턴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게, 단 너무 배부르게 드시지 않는 것만 한 가지 생각하시고 조금은 나눠서 드셔보세요. 대부분 식사하실 때 바쁘시니까 또 아침에 일어나서 분주하게 애들 챙겨줘야 되고 또 신랑도 챙겨줘야 되고 하다 보면 어머님은 뭐 커피 한 잔에 사과 한 쪽? 뭐 커피 한 잔 대충 먹고 나가고 나중에 이제 애들 드랍하고 나서 친구분들 만나서 이제 그때 막 엄청 갑자기 한 번에 폭식하시는 분들도 막 계시잖아요. 점심 때. 근데 그런 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침 식사가 상당히 중요한데 아침 식사를 건너뛰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홀더가 없어서 자꾸만 내려오네요. 아침 식사를 건너뛰고 그 다음에 점심에 왕창 드시면 혈당이 이제 주무시는 동안 그 전에 드셨던 이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각기 제 기관으로 제대로 이제 갈 건 가고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제 밤새도록 이제 운동했던 그 장에서 이제 운동했던 이제 모든 이제 뭐 글리코겐이라든지 포도당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다 많이 이제 소모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과일을 조금 드시는 게 상당히 좋아요. 아, 그 GI 지수가 낮은 과일이 베리 종류, 그 베리, 그러니까 스트로베리, 딸기도 그렇고 블랙베리, 뭐든지 좀 약간 색이 검은 쪽의 과일이 조금 더 어머님들한테 좋으실 거예요. 어머님들 뿐만이 아니라 저희 사람들한테 상당히 좋죠. 항산화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운동 바로 끝나고 나서도 비타민C는 꼭 챙겨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노화를 방지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운동 끝나고 나서 바로 비타민C 한 500 정도? 500mg 정도? 그냥 챙겨 먹거든요. 근데 그건 저의 경험을 비추어서 말씀드리는 거라, 보조제 챙겨 드실 때, 주치의 선생님하고도 한번 상의 꼭 한번 해보시고요. 근데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다 오줌으로 나가는 거라 아마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저희 오늘의 포인트는 식사, 그 다이어트 하신다고 음식을 줄여야지 뭐 내가 먹은 들어온 만큼 더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저희 어머님들이 솔직히 힘들어요. 많이 아이들이 아직 어린 경우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 아침에 학교도 데려다 주시고 또 학교 끝나고 나서 방과후 수업, 특히 미국에 계시는 분들 아마 다 이해하실 거예요. 아이들 끝나고 나서 아이들 픽업해서 바로 방과후 수업 가야 되고 밖에서 또 기다리셔야 되고 방과후 수업이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일 경우에 더 힘드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가 어떤 팀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쳤을 때 그 아이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한다고 쳤을 때 수영 같은 경우는 그 코치 선생님들이 아마 학교 시작하기 전에 아침 일찍 또 이제 연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아이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엄마는 그거보다 더 일찍 일어나셔야 되고 준비하셔야 되고 밥 챙기셔야 되고 밥 먹여야 되고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엄마들이 쫓아당기고 서포트 해줘야 되고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노동이 되시는데 그거를 다 어머님들이 하시면서 거기다가 플러스 살 빼시려면 운동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이것까지 같이 하시면 그게 가중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운동이 좋고 또 살을 빼기 위해서는 운동과 식단이 병행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시기가 엄청 어려우신 거예요. 저도 지금 일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 아들은 하키를 하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오전 일찍 시합이 하나 있고 오후에 또 시합이 하나 있고 밤에 그러니까는 시합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주 중에. 그 다음에 일요일은 다행히 한 개밖에 없지만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시합이 있을 경우에는 부모님들은 뭐 거의 꼼짝 말하거든요. 다행히 저희 신랑이 좀 저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날도 일을 하고 토요일날도 거의 풀이기 때문에 아이가 많이 계신 분들은 저는 그걸 어떻게 하시는지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얘 하나 키우는 것도 상당히 힘든데 아이들 많이 보신 분들 학교 보내시고 뒷바라지 해주시고 또 그렇게 방과후 수업까지 하시는 거 보면 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대단하세요. 근데 대단한 것 뒤에 어머님들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 있냐면 제가 이 일을 저는 지금 자세 교정 운동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는 뭐 감기 오면
감기약 하나 먹고 괜찮아지는 것 같아.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난 건강해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계속 이제 같은 패턴으로 이제 살아오시는 거예요. 나는 안 아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물 밀듯이 그 쓰나미가 오듯이 한 번에 오는데, 한 번에 올 때 동시에 다 터져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크게 오는 거예요. 너무 크게.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플 때가 상당히 많아요. 내가 왜 아프지? 갑상선 저하 뭐 이런 것도 오시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막 스트레스도 많으시고 너무 힘들게 일을 하시는 거야. 쉴 시간도 없고 수면도 부족하고 너무 힘드시니까 잠도 잘 안 오고, 그리고 잠이 안 오다 보니까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또 희한하게 잠이 부족하게 되면 이 호르몬이 또 막 난리를 쳐요. 그래서 그 수면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또 막 식욕이 또 막 더 증가가 돼서 더 많이 먹게 되세요. 희한하게 잠을 충분히 자면 먹는 것도 좀 덜한데, 이상하게 잠을 또 못 자는 날들은 더 많이 드시게 되실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인생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절대 그거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조금 아파요. 저의 그 이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키와 그 적정 그 기본 체중이 있어요. 기본 체중은 어느 정도만 유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체지방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저항성 운동, 근력 운동인데요. 이 근력 운동도 남이 한다고 남처럼 똑같이 따라 하시면 안 되시고, 자기에게 맞는, 지금 현재 내 상황에 맞는, 그 내 체력에 맞는 운동으로 서서히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급하면 안 되잖아요. 운동 또한 마찬가지고, 또 이 몸에서 나한테 항상 그 주는 신호들을 무시를 하지 마세요. 운동을 하면서도 내가 너무 막 피곤하고 막 너무 아프고 내 몸이 막 나를 포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럴 경우에는 내가 너무 많이 큰 스트레스를 좀 주고 있지 않나. 뭐든지 차근차근 천천히 해 나가시고, 그리고 또 나이가 좀 들어서 운동을 시작하실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질환들을 무시를 하고 가시면 안 되세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를 출산을 하고 나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단순하게 살을 빼야지라는 것에 포커스를 주고 가실 경우에 골반이 대부분 이제 좀 틀어져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저희가 앉아서 모든 일을 거의 다 하잖아요. 그리고 편하기 위해서 다 앉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앉아있을 때 어머님들 그리고 여러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골반의 비대칭이 다 달라요. 근데 그 다 다른 골반 비대칭을 가지고 틀어질 수도 있고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뒤로 이제 빠질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골반이 틀어진다는 거는 몸의 축이 골반으로 인해서 다 하나씩 다 나갈 수가 있다라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척추 전반적으로 모든 허리뼈부터 등뼈, 목뼈 그렇게 오게 되면은 나중에 걸려있는 이 목도 틀어지게 되면 TMJ, 턱관절도 틀어지게 되고 목, 허리 디스크도 생기게 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에 골반 교정하는 것도 집에서 쉽게 운동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몸을 어떻게 다지고 서서히 체력을 길러갈 수 있는지
제가 만들어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운동 처음 시작하는 초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운동을 제가 여기다가 걸어 놓을게요. 하시고요. 식사를 하실 때 난 다이어트 할 거야 라고 생각을 미리 하지 마세요. 다이어트 할 거야 라고 하면 뭔가가 그 이 다이어트에 대한 그 어감에 그게 있잖아요. 내가 제한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restriction. 근데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한테 너 그거 먹지 마. 뭐 초콜릿 먹지 마. 사탕 먹지 마. 아이스크림 먹지 마. 이렇게 하면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은 거. 그래서 그리고 또 어머님들 말 다이어트 시작할 거야 라고 하는데 갑자기 친구가 오늘 있잖아 뭐 어디 가는데 거기 그 같이 뭐 점심 약속이고 뭐 갑자기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하려고 했는데 오늘이 또 내일이 되고 오늘이 또 내일이 되고 그러면 다이어트 평생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시고 드세요. 잘 드시고 너무 안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너무 줄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평상시 하던 거에서 조금씩 조금씩 뭔가를 이제 바꿔주시면 되실 거예요. 살짝만. 아주 조금만. 그래서 그걸 한 2주 정도씩 기간을 두시고 확인을 해보세요. 나한테 맞는 게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이 뭐 한다고 fasting 다이어트 fasting 뭐죠 한국말로? 그게 밥 안 먹다가 길게 긴 시간 동안 굶주리는 게 아니고 이제 식사를 안 하시는 거 공복기 상황으로 놔두고 단식이 아닌데 fasting 갑자기 말을 잊어버렸어요. intermittent dieting. 한국말 갑자기 잊어버렸네요. 어쨌든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끼만 먹고도 충분히 에너지를 낼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몸의 환경을 만드신 분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으세요. 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하루 종일 아침도 안 드시고 점심도 뭐 대충 뭐 커피 뭐 이렇게 드시고 나중에 하루 한 끼 드시고 그냥 그렇게 드셔도 충분히 일상생활이 다 가능하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그분이 그러한 몸의 컨디션을 오랫동안 만들었기 때문에 몸이 거기에 적응을 하신 거고 간헐적 단식 생각났다. 간헐적 단식.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매끼 드실 때마다 항상 그 어떤 그 맛에 끌려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막 짜고 맵고 뭐 이런 거 단짠 막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게 몸이 습관이 이제 오랜 동안 되셨던 상황에서 저희는 아침에 뭐 그냥 오트밀 물찍 부어서 오트밀에 계란 뭐 그렇게 먹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아 맛없어요. 정말 맛없어요. 어머님들이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습관을 제가 먹는 것처럼 하면 이거 뭐야 그냥 다 집어쳐 막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맛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먹는 것들 음식을 저는 오랫동안 그 소금관을 안 하고 그냥 최대한 음식을 그냥 있는 그대로 먹으려고 노력을 오랜 동안 했어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제 몸이 염분의 반응을 너무 빨리 해요. 그러니까는 제가 뭐 딸기를 먹어도 제 입에는 짜고 맛있고 토마토도 너무 짜고 샐러리도 너무 짜고 솔직히 날 계란도 제가 먹으면 제 입맛에 되게 짜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짜게 느껴지는 날들이 있어요. 근데 맨날
음식 맛있게 드시는 어머님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드시던 어머님들이 저처럼 그렇게 드시게 되면 맛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맛 없다고 때려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드시지 마시고요. 어머님들이 서서히 바꿀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자꾸만 데려와요. 서서히 어머님들의 그 생활 패턴을 서서히 바꾸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순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머님들이 갖고 계시는 그 환경, 생활 습관,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아이 픽업부터 뭐 장 보는 시간 등등등, 그리고 운동을 할 시간조차도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바빠서. 그럴 경우에 운동을 할 시간을 삐질고 늘 시간도 없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점점 길어지네요. 제가 짧게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간단하게나마 만들어 봅니다. 운동을 꼭 하긴 해야 되는데 운동장에 갈 시간도 없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몸이 너무 불어서 정말 정말 운동장에 가는 것도 정말 창피하다 막 이런 기분이 드실 수도 있으실 거란 말이야. 집에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단 집에서 하실 때 꼭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무릎이 너무 아픈데 스쿼트 할 때 무릎 쪽에 너무 힘 줘가면서 하게 되면 아픈 부분이 더 나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요하게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픈데 그 아픈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그것을 무리하게 가지 않는 방법에서 이제 뭐 대퇴부나 등부 등을 강화를 시킬 수 있는 다른 대체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어머님 혼자서 찾기에는 조금 무리가 되실 수 있으니까 처음에 운동을 시작하실 때는 정말 좋은 트레이너 선생님들 찾아보셔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운동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제가 오징어 이렇게 단백질 오징어도 단백질 용으로 상당히 좋고요. 그냥 삶아서 데치세요. 맛있게. 그다음에 연어 보이시죠? 연어가 기름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기름은 드시지 마시고 당연히 of course죠. 연어 단백질 용으로, 그리고 아까 제가 구워놨던 제 닭가슴살. 오케이, 닭가슴살. 자. 야채는 그냥 조금씩 드세요. 야채도 너무 많이 드시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야채를 너무 많이 드시면은 저희가 염소 새끼도 아니고, 그렇죠?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같이 꼭 드시고, 야채는 옆에서 그냥 곁다리로 조금 이제 같이 이제 드시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드셔주시면 되시고, 나눠서 조금 드실 수 있으면 그렇게 드시고, 아이들 픽업하러 가실 때 오래 또 기다리시잖아요. 그때 배가 고프면 막 아무거나 막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웬만하면 이렇게 미리미리 어머니 거 준비 딱 하셔서 도시락 딱 싸갖고 댕기시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에 구애받지 마세요. 양에 구애받지 마시고 우선은 먹되 배부르지 않게만 그냥 적당히만 먹어주시면 위쪽에 음식이 차게 되면 머릿속에서 내가 막 배고파 막 혈당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배고파 막 뭔가 먹어야 돼 뭐 빨리 뭔가를 넣어줘 이런 기분이 없어지니까 먼저 그렇게 해주시면 아이들 기다리시는 동안도 막 뭔가 그냥 빨리빨리 내가 그냥 아무거나 막 먹거나 그러시지 않으실 거예요. 아무거나 먹을 때 칼로리가 엄청 많은 걸 대부분 드시게 되시니까. 그리고 최대한 깨끗한 음식. 깨끗한 음식 하니까 좀 거기 깨끗한 음식의 반대말은 뭐 더러운 음식? 그러면 다른 것들은 뭐 다 더러워? 뭐 간 되고 뭐 이런 건 다 더러워? 그런 어감이 없지 않아 들어가서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그런 소리가 아니고요. 그런 것도 물론 좋아요.
좋지만 간을 좀 최소화한 음식을 드시고, 저희 한국 음식이 많이 짜잖아요. 염장 음식도 많고, 뭐 젓갈류, 김치는 정말 좋은 프로바이오틱, 유산균 너무너무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저희 이 gut, 이 health, 이 장의 이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은 정말 정말 필요한데 너무 많이 드시면은 안 된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김치가 짜니까 그럼 내가 프로바이오틱 뭐 보조제를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보조제보다는 정말 이 자연에서 나온 이 유산균이 훨씬 더 좋잖아요. 뭐든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대한 가공식품 조금 멀리 해주시려고 노력해 보시고 자연식으로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고, 한 2주가 길면 일주일 정도 어머님의 그 상태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너무 완벽하게 제하면 안 돼요. 탄수화물은 정말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또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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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수화물 너무 필요해요. 탄수화물이 없으면 근육을 제대로 만들 수도 없고 재생도 제대로 될 수가 없고 많이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꼭 필요하십니다. 좋은 탄수화물은 현미밥, 고구마, 감자도 좋으시고요. 제가 가끔 어머니가 한국에서 쑥 많이 넣고 찹쌀로 떡을 해주셨어요. 엄마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마음이 그러네요. 그것도 제가 한 번 먹을 때 아주 조금 먹어요. 조금 한 100g 미만, 무게로 100g 미만. 자, 그렇게 그거를 대부분 아침에 오히려 드시거나 점심 때까지는 괜찮으시고요. 아침하고 그러니까 저녁 전까지는 탄수화물 꾸준히 조금씩 드셔주세요. 과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과일은 제일 좋은 시간은 언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때 조금만 드셔주시면 되세요. 딸기가 제일 좋고요. 블루베리 좋고 블랙베리 상당히 좋으시고요. 많이 먹지 말고 딸기도 한 5알 정도면 충분하세요. 그 정도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희 커피 머신이 자 이제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것도 한 가지, 물. 어머님도 물 너무 안 드세요. 물 많이 드셔야 되세요. 물. 일어나자마자 밤에 잘 때까지 물 너무 많이 먹으면 화장실 너무 막아서 너무 불편해요. 네 알아요. 하지만 물 너무 안 드셔서 그래서 탈이 나시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맨날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맨날 잠만 쏟아지고 건조하고 눈도 뻑뻑하고 그다음에 피부로도 막 그렇고 막 머리 두께도 막 그래지는 것 같고 뭔가가 뭐 이게 막 그 너무 그냥 피곤해. 물은 돈 들어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물 많이 드셔보시면 분명히 달라지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시기 전까지 1시간에 그냥 한 컵씩 드신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몸의 변화가 오실 거예요. 네, 화장실 많이 가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는 버려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멋있는 몸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는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1순위,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1순위, 그것이 건강이라면 건강을 위해서, 건강이 제일 넘버 원으로 오기 위해서 내가 넘버 투, 내가 정말 좋아하는 뭔가를 사고 싶은데 그것을 희생할 수 있을 때 건강을 잡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 영상 마치기 전에 제가 작년 이맘때 올렸던 제 칼럼에 썼던 내용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는 잃게 된다는 일득일실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매일 먹으면 입에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다양한 성인병과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재미난 게임을 하면 순간적 쾌락을 얻을 수 있지만 차후 대학 입시에 실패하거나 사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잃게 되면 하나를 얻게 되는 이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입에 맛은 없지만 건강한 식사를 하게 되면 평생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이 놀 때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귀찮은 운동을 매일 하면 젊음과 남들이 부러워할 몸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일의 건강을 위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희생한 하루였는지요?